일상 속에서 익숙하게 보는 대상과는 다른 평소에 볼 수 없는 광경이나 대상을 보았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신비로움이나 놀라움 또는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밝은 렌즈를 이용해 뒷배경이 다 날아가게 만드는 아웃포커싱 사진이라든지 노출 시간을 길게 만들어 빛의 궤적을 볼 수 있게끔 찍은 사진 등이 멋지게 다가오는 이유도 이 모두가 평소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광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어두운 하늘에 떠있는 머나먼 공간에 있는 대상을 관찰할 때 쓰이는 천차만원경이나 아주 작은 생물 등을 관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현미경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은 평소에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신비감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꽃가루와 같은 이렇게 작은 입자들은 물 위에 떠있으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서 아무리 좋은 과학 현미경을 이용할지라도 관찰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도대체 꽃가루를 물 위에 살짝 떨궈 놓기만 했을 뿐인데 이 꽃가루가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움직일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움직임에 어떠한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오늘은 바로 물방울 위에 떠있는 꽃가루를 관찰하다 우연히 알게 된 아주 작은 세계의 운동에 관한 이야기, 브라운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과학 쿠키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 운동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작은 세계에 관하여 호기심을 갖게 된 역사 이야기, 현미경의 역사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이란 단어 뜻 그대로 마이크로의 영역을 볼 수 있는 스코프로서 주로 육안으로 보기 힘든 미생물을 연구할 때 사용되는 과학 장비를 말합니다. 현미경을 최초로 과학적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은 안톤 판 레이우헨후크라는 17세기 중반의 생물학자였는데요. 이 현미경을 이용하는 연구를 통해 레이우헨후크는 세계 최초로 당시에는 극미동물이라고 불렸던 미생물을 연구하는 학문인 미생물학이라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상으로의 지평을 열게 됩니다. 이어 용수철의 탄성 법칙으로 유명한 과학자 로버트 훅에 의해 기존에 있던 현미경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배율이 높은 현미경이 개발되게 되며 이 현미경은 오늘날의 과학 현미경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정교하면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던 현미경이었죠. 이 현미경의 발달에 힘입어 미생물학이 본격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하였고 많은 생물학자들은 동물과 식물이 어떻게 생식하는지를 현미경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 한 사람의 식물학자가 식물들이 어떻게 수정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꽃가루를 관찰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 사건 덕분에 연구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아주 놀라운 발견이 일어나게 되죠. 1827년 스코틀랜드의 식물학자 로버트 브라운은 어떤 특정한 식물이 수정하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꽃가루 입자를 관찰하던 중 꽃가루 입자가 무리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브라운은 생각하게 되죠. 대체 어떻게 꽃가루가 살아있는 생명체인 미생물처럼 끊임없이 움직이는 걸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물의 온도, 즉 열에 의한 대류현상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열 대류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왜냐면 열에 의한 대류라면 이 실험 장치를 아주 긴 시간 동안 가만히 방치했을 때 열 표형이 이루어져서 여기 위에 떠있는 꽃가루가 필연적으로 멈춰야만 했는데 엄청 긴 시간 동안 이 실험 장치를 방치해놔도 도무지 멈출 생각을 하질 않았거든요. 이쯤 되면 브라운도 오해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 꽃가루가 살아있는 미생물처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냥 움직이는 거 아니야? 하지만 77년 뒤인 1905년에 26살의 패기 넘치는 과학자 한 명에 의해서 이 꽃가루가 움직이는 비밀이 수학적으로 해결되게 되는 논문이 제출되게 되는데요. 이 과학자는 바로 같은 해 특수상대성 이론의 논문을 발표한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열역학적으로 에너지를 받은 즉 온도를 가지는 액체 또는 기체의 분자는 매우 빠르게 분자운동을 하고 있다는 볼츠만의 아이디어를 통해 이 예측할 수 없으면서 빠른 분자운동에 의해서 꽃가루나 철가루 등의 마이크로 또는 나노 입자들이 지속적으로 충격을 받아 마치 의지를 가진 것처럼 무작위로 움직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3년 뒤인 1908년 프랑스의 물리학자 장 바티스트 페랭에 의해서 증명되며 페랭은 브라운 운동을 실험적으로 증명한 공로로 훗날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우연히 식물의 수정 과정을 들여다보려다 발견한 꽃가루의 무작위한 움직임이 아주 작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켜 주었다는 사실이 아주 놀랍지 않나요? 현미경을 통해서 식물의 수정 과정을 연구하려다 발견한 브라운 운동이 현미경을 통해서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분자의 세계의 증거가 되어 그 증거를 추측하게 만들어주고 연구하게 만들어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주 작은 세계에 대한 지평이 확장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이롭고 놀라운 브라운 운동을 실제로 현미경을 통해서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국립과천과학관에서 7월 24일부터 9월 9일까지 열리는 파인만의 물리 이야기를 통해 저와 함께 이 브라운 운동을 직접 관찰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과학쿠키였습니다. 과학쿠키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유익하고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번 영상은 오늘도 어김없이 제 채널의 알람 소리를 듣고 찾아와주신 여러분들과 특별히 투네이션을 통해 후원해주신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파인만의 물리학의 특별전을 함께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립과천과학관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인만의 물리학의 특별전은 20세기 물리학의 최고 명강사로 유명했던 과학자 리처드 파인만의 매력적인 강의를 모티브로 한 특별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원자의 스케일로 이해하고자 기획된 이번 전시를 통해 원자 세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 (목소리) 현미경을 통해서 드디어 미생물학이라고 하는 지평이 열리게 되면서 많은 과학자들은 이 생명체가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지속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식물의 수정 과정과 생명이 발생하는 과정을 연구하려던 과학자들이 생명체의 그 신라 같은 비밀을 파헤쳐가는 과학사도 엄청 재밌는데요. 그렇다면 미생물학적 관점으로 우리를 봤을 때 인간은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세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